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입니다. 먼저 영혼 없는 사과보다 자성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논평 온브리핑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린 대통령의 사과는 사죄의 형식을 빙자한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의 선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상 경고를 날렸습니다. 영혼 없는 사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 신문과 정경심 교수 재판을 앞두고 가진 오부요인 간담회는 그 자체로도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재량권이 없어 결재만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초기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조기 출범 등의 사활을 걸었고 사법 쿠데타, 정치화. 여기 제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추진과 함께 공수처 조기 출범 등의 사활을 걸었고 사법 쿠데타, 사법 정치화, 윤석열 탄핵 등 사법 쿠데타, 사법 정치와 윤석열 탄핵 등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한다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며 다시 끼어드는 모양새로 보기 민망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면서 명분이 훼손된 것은 물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직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틀린 데부터 다시 할까요?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입니다. 권력 중독이 선을 넘었습니다. 추 장관의 사표가 곧 수리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고 무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윤석열 사태와 코로나 백신 등 국면 전환 타개책으로 대통령 방송 출연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단 1회, 대통령 메시지 140건 가운데 30% 이상인 44건을 글이나 영상 형태의 일방적인 입장문으로만 대신했습니다. 국민은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이 깨어 있습니다. 쇼통은 이제 멈추고 국가 안정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길 조언합니다.